안녕하세요. 식물을 소개하는 남자 뭐 저희가 지금 어디를 지나고 있냐면요, 양재를 지나고 있어요. 양재에 뭐가 있죠? 양재에는 화이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장소 중 하나인데, 한번 지나가는 김에 들릴 수 있으면 들려서 한번 양재 꽃시장이 어떤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ight here. 그래서 이제 다 왔습니다. 역시 양재는 교통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들어가는 데만 해도 지금 차도 별로 안 막히는 것 같은데 엄청 오래 걸렸어요. 주차자리와 이제 비닐하우스가 있어요. 화분이랑 뭐 이렇게 뭐 식물이랑 막 또 쌓아놨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식물들이 밖에 놔두면 잘 자라니까 좀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동이 여러 개요.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천국에 왔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꽃은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엄청 넓고 길죠. 저쪽으로도 있고. 저기 나가면 또 다른 동들도 있어요. 우와, 저 알로카시아. 알로카시아 엄청 크다. 그래서 뭐 비교적 싸게 팔아요. 그래서 양도 많고. 어? 우리 이거 하나 살까? 이거 없는데? 그치? 이게 오로플로리안가? 일단 하도에다가 수시겠다. 요만 우리가 살려줘야겠다, 그치? 사서. 이거 저거 누구 줘서 살려야 될까? 응? 맞아. 루키가 사실. 저거 살까? 라시장이 학대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아마 얘는 잘라서 뿌리를 낸 다음에 이제 그냥 바로 심은 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구해줘야겠다. 이렇게 확대 맞고 있으면. 자, 제가 그래서 살려준 알로카시아를 결국 사겠습니다. 하나는 동민이 거, 하나는 제 거. 이렇게 해서 충동 구매를 또 해봤어요. 저는 아니고, 저는 원래 알로카시아 사고 싶어 했으니까. 동민이는 근데. 얘는 이렇게 건드리면은 또 아닌 거는 따는 거. 얘도 처음 봐. 사흘이야. 오, 저도 처음 보는데 뭔가 물속에 잠가 놓네요, 얘네. 이쁘네. 아, 수생식물들. 오, 수생식물들. 세. 음식 파티. 이름 뭐? 라이코륨. 예. 아줌마가 이거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30만 원. 야가 오늘 시집을 갈라나 마음들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박쥐란도 이제 좀 큰 애들도 좀 있네요. 얘는 박쥐란 중에서 우리가 키우는 거랑 약간 종류가 틀린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위로 자라는 애들입니다. 오, 이거 펜딩을 많이 키우네요. 저 하나만 빼고 네. 다 5만 원. 와, 여기는 얘네 전문인지 얘네 뭐더라? 아무튼 엄청 크네요. 만지지 마세요. 왜냐, 얘네는 만지면은 잎들이 약간 시들어요. 그래서 만지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어? 커피나무. 커피나무도 팔아요. 와, 이분은 유튜브 방송을 하시나? 엄청. 오, 근데 안 계세요. 여기 부채야자? 제가 되게 사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는데 손이 안 보여요. 오, 이쁘다. 2만원에 소포라. 얘는 이름이 뭐예요? 아카시아. 아카시아. 얘도 이쁘다. 이거 조금조금한 애들이 이거 그 일반 아카시아 꽃피는 그런 아카시아. 네, 네. 그러니까 이미 가지고 있는 건 관심 없어. 근데 그래서 이제 저기 다른 동도 한번 돌아볼게요. 그래서 이게 하여튼 너무 넓어요. 너무 넓어가지고 보는 재미가 있지만 저도 또 이야. 그리고 이야, 얘네는 진짜 크네요. 사실은 제가 여기도 몇 번 왔었어요. 근데 뭐 하나에 한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부는 것 같아가지고. 얘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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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데. 핏줄 같아서 징그럽다고 생각. 이쁘네요, 쟤는. 네, 아무튼 워낙 커가지고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얘는 아니 얘는 이름이 알고 싶은 마음이 없는지 얘를 아무리 고... 안 외워져. 얘는 글라디아 모식이라고 합니다.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몰라요. 얘는 갈라디아 오르 리플리아. 모자카. 얘는 또 틀린 애죠? 네. 얘도 모식 이름. 얘도 모식 이름이고. 얘는 이름 뭐예요? 걔는 소포라. 소포라, 그렇지. 얘는 얼마예요? 걔는 2만 원. 아, 대체 비싸거나 소포라는. 싼 건데. 갑자기 왜 싸게 불렀네. 지금 포야고. 얘가 80이래요. 자, 얘는 250만 원. 얘가 20년 지금 키운 거예요. 아, 국내에서. 오, 얘도 탐나는 애인데. 얘는 과연 얼마일까요? 사장님! 사장님 혹시 얘는 얼마예요? 미안해, 할머니도 손이 못 봐. 5만 원이요. 얘는 얼마예요? 걔도. 아, 다 5만 원이에요? 얘는 프레그 말이야. 그러면 얘는? 수염 틸란드시아는? 만 원. 오, 이건 괜찮다 그럼. 80%. 아까 3만 원에 팔던 얘만 하지 않아? 하나에 만 원이라 그래서 또 샀습니다. 두 개. 오, 사장님 얘는 뭐예요? 얘는 보살이. 물보살이. 또 샀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왔는데. 식물 부자가 되고 있어요 지금. 아, 이제 여기를 빠져나가면은 저렇게 또 다른 관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큰 거죠. 현대와 기아모터스도 있고. 절로 쭉 가면은 이제 화분 파는 데가 있어요. 화분 살 거면 저기 가서 사도 돼. 이야, 얘는 이거 엄청 크네? 얘는 얼마일까?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오면은 여기 또, 네, 화분들을 지나서 오면은 또 이렇게 이제 엄청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넓어서 사실 저도 다 못 봐요. Point to resist nor ever fight from days to years just passing by we lost